검사? 네. 자,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금상 첫 번째 분, 유정숙님. 어디 계십니까? 유정숙님. 네. 상장 금상 유정숙. 내용은 같고, 22년 10월 30일 한국전투마협회 회장 김도현 대도. 네, 축하드리고요. 금상 트로피, 그 다음에 부상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분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수 인증서. 네. 상기자는 제9회 전통고에서 우여가지 성결 거두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사나모의 한국 연예인 예술협회, 한국 가수협회, 회장 윤천금 대대. 네. 네. 자, 가수협회 쯤. 맞습니다. 금상. 네. 네, 드리시고요. 가수 인증서를 또 이렇게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한 분 계시죠? 금상. 금상 한 분 또 계시죠? 금상. 네. 축하드리고요. 자, 금상 한 분. 이언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언주. 아, 금상이십니다. 네. 기아는 제9회 한국전통과외제를 맞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이언주님. 예예예, 아우, 이 언주님, 연주, 예, 맞습니다. 10월 30일 한국전통과협회 회장 김도현 대도. 자, 금상 트로피 주시고요, 부상 주시고요. 자, 가수협회 인증서. 네, 인증서는 인증서 드릴게요. 네, 인증서 드리면 됩니다. 네, 인증서는 이따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대상입니다. 대상 500만원짜리 그림과 함께 상을 받으실 분은. 네, 안 받으신 분 중에 두 분 계신가요? 아. 자, 안 받으신 분 김이유이 아 중에 네 있습니다. 네. 자, 제9회 한국전통가요제 7인 가수 선발대회 대상 김승우! 김승우 씨 축하드립니다. 네. 자, 대상. 네, 대상 상장 김승우. 기업께서는 제9회 한국전통대회 맞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축하드립니다. 2020년 10월 30일 한국전통가요대 회장 김도현 대도. 자, 그림. 네, 우리 이제 직접 전해주세요. 500만원짜리 백두산 그림. 가수협회 인증서. 네, 인증서. 상기자는 제9회 전통과일전에서 우여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이에 증서를 드립니다. 10월 30일 사단법인 한국 연예인 예술인 총연합회 한국 가수협회 회장 윤천금 배도. 네, 또 그리고 500만원짜리 그림. 네, 백두산 그림 축하드립니다. 네. 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입상자 그리고 오늘